야마 좋은 페터투치 시그니처 2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 페티투치 모델입니다. 네, 2죠, 2. 네. TRB JP2. 존 페티투치. JP 어디서 많이 본 모델명이죠? 네, 우리 맨날 보던 존 페트르치와 이름이 거의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존 페티투치라는 베이시스트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워낙에 이제 드림쇼트의 광팬이다 그죠, 보니까 그죠. 누가 존 페티투치라고 했는데 그게 저는 존 페트루치를 잘못 말한 건줄 알고 아니야 존 페트루치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이시스트 존 페트투치 있거든 이래갖고 망신을 당하면서 존 페트투치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존 페티투치를 이제 막 열심히 찾아보고 하면서 진짜 정말 재능이 넘치는 대단한 베이스 아, 플레이어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게 JP가 이게 레전드. 음악을 잘하는 약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레전드, 레전드. 네, 그렇죠. 레전드죠, 레전드. 말도 안 되는 레전드죠, 진짜. 승진 씨 얼마 전에 저기 카자흐스탄 다녀오셨죠? 네, 저번 주 토요일에 네, 다녀왔습니다. 카자흐스탄 다녀오셨는데 저번에 카자흐스탄 갔다 오셨을 때 샤슬릭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작년에 간데 또 갔었거든요. 네, 카자흐스탄식 양꼬치.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굉장히 많이 좀 간이 짜졌다고. 거의 뭐 소태를 먹는 느낌이었다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샤슬릭이 양을 구운 그게 건가요? 네. 그거래요. 그거 꼬치 모든 음식 꼬치 아, 그걸 꽂은 걸다네 샤슬릭이라고 하는 샤슬릭이라고 거군요. 그러나 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기가 뭐 양이든 뭐 소든 상관없이 야채든 그냥 네다 꼬치 요리를 샤슬릭. 샤슬릭 구이라고 이렇게 약간 그 스페인에서 이제 접시에 조그맣게 담긴 걸 모두 타파스라고 하는 거랑 그러니까 비슷한 네 그런 그런 식으로 어떤 조리법에 대한 개념이군요. 샤슬릭.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열심히 먹방도 또 찍고, 이번 또 산도 타고 오셨다고. 한 3100m? 뭔 산이라 해야지? 침볼락? 침볼락. 네. 네. 그래서 위에 만년설이 쌓여있는. 만년설 처음 봤는데 네. 되게 추울 줄 알았거든요. 네네. 되게 따뜻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냥 눈만 있는 거군요. 눈만 있는 눈만 거예요. 있어요. 얼음만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얼음만. 그래서 짜고 따뜻하고 눈이 있는 여행을 하고 오셔서 얼굴 감기에 걸렸어요. 붓고 네.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 또 이야기들은 저희가 중간중간 또 재밌는 이야기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마하의 6현 베이스 TRB JP2 모델, 존 페트투치 2 모델, 이거 6현 여러분들, 매번 우리가 6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6현은 이거 저음연이 하나 더 붙은 게 아니고요. 저음연, 여기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5현이랑 같습니다. 5현. 미라레솔에 거기에다가 로우 B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이 C가 올라가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역대가 위로 더 넓어진 겁니다. 5현보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거의 약간 기타의 중음역대에 해당하는 플레이까지 하실 수 있는 정말 옵션이 많은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로우 B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게 의미가 없는 음들인데다가 밧줄, 야, 이거 안 그래도 밧줄인데 그럼 이만한 거 달아야 되죠. 그래서 약간 좀 의미가 없어지는 6현은 그래서 하이시가 올라가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TRB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승치 씨도 지금 뭐 TRB 아직도 쓰고 계시고 하지만 TRB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번쯤은 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저도 모델이죠. 이거 살려고 그러다가 하도 매물이 안 나오고 새 것도 네, 사기가 그렇죠. 힘들어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BB&E 모델이 좀 인기가 있지만 BB&E 쓰시는 분들이 이 TRB JP2 모델을 같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고민을 되게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6현이라는 게 활용도와 접근성과 이 관리 그리고 내가 연주를 하는 어떤 그런 텐션이라든가 해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6현이 이게 딱 잡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이렇게 잡아보면은 그렇지. 악기를 드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뭔가 진짜 딴예 다른 물건을 들고 있는 그냥 뭐짐 네.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런 딱 느낌이 좀 들었을 들어요. 때. 그래서 이게 5현과 6현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수요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5현이든 6현이든 새로운 나의 그냥 어떤 음악적인 세계관을 넓히고자 한다는 마음만 있다면 얘는 정말 그야말로 신세계에 해당하는 악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5현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쓰시니까 맞아요. 조금 더 많이 음악 세계를 좀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예 이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 이거 우리가 저희 그 예전에 그 템템 모델 할때그 똑같이 드린 말씀이거든요. 8현 기타 토시나바시 왔을 때 아. 네 토시나바시 8현 여러분들 7현은 치는 사람 좀 있지만 8현 거의 없지 않습니까? 8현으로 세계관을 넓혀봅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뭐 사실 저는 뭐 여기서 리뷰어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내로남불이죠. 아니 내로남불은 반대야. 남로내불이에요. 나는 못하겠고 네가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좀 약간 반대 개념이라 유쾌한데 약간 그런 마음으로 네. 많은 분들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연주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할 건 아니지만 당신들은 할 수 있어. 남일이니까. 네. 수치를 살펴볼게요. 510만원이거든요 가격이. 이게 25% 할인을 적용했을 때 382만 5천원. 많이 깎아줘요. 엄청 많이 깎아줘요. 네. 사실 이 기타를 300만원대에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와우. 엄청 싼 거예요. 그리고 전장이 역대 가장 긴 전장 중에 하나인 121cm 전장이 나왔고요. 대박이다. 121cm면 뭐 거의 이 정도면 이제 기타 어떤 물건의 수준으로 하면서 사람 키의 범주로 들어가죠. 이제 이 정도면 그죠. 121cm 두께가 42mm고요 12플랫 뒷둘레가 102mm 100을 넘었어요. 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딱 잡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기타의 느낌이 아닙니다. 이미 네. 빨래판의 느낌이 딱 나죠 진짜. 그리고 이쪽에 여기 살짝 안으로 이렇게 네. 말려 들어가 있는 이 바디 컨투어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피겨는 메이플 애쉬 엘더 메이플 바디. 네, 굉장히 복잡한 바디 구성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넥은 메이플 3피스 넥. 그렇죠. 이렇게 넓은 넥을 어떻게 뭐 원피스로만 조합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가운데 이제 메이플이 이렇게 지나고 양쪽으로 또 메이플이 붙은 메이플 3피스 넥에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에보니 지판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주 오, 새까만 에보니가 좋습니다. 네. 흑단. 그리고 이 인레이도 상당히 인상적인 디자인의 인레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트가 본넛인데 이게 56mm예요. 56mm. 다 약간 사이즈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세계관은 이미 아득하게 넘어가 있죠. 네, 머신헤드는 아주 고급스러운 자개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뒤쪽으로 돌려서 한번 살펴볼게요. 야마하에서 시작한 머신헤드입니다. 네. 샤프트가 좀 두꺼워요. 두꺼운 형태. TRV랑 똑같네요. 아주 튼튼한 네, 머신헤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판 곡률 반지름이 40인치, 1000mm입니다. 1000mm. 굉장히 굉장히 거의 그냥 뭐 빤빤하다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보통 12인치, 15인치, 뭐 305mm, 400mm 뭐 이러잖아요. 뭐 아이바네즈라고 해도 뭐 400, 50mm 뭐 이렇게 가는데 1000mm다 그러면 그냥 뭐 완전 그냥 평면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연주하실 때 보통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손목이 이렇게까지 돼요. 그래서 옥타브로 하게 되면 네네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를 좀 올리면 반대로 되겠죠, 이제. 아, 네네네. 그렇게 해서 반대로 되면은 이제 얘는 전혀 무리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좀 네. 컨트라 치는 느낌으로 약간, 살짝 네. 컨트라와 일반 일렉의 절반 정도. 약간 우리 그 야구 선수들 이렇게 오버핸드랑 이 사이드 핸드랑 이 그 중간에 여기 3쿼터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게 3/4분면 여기 던지는 약간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세워 주시면 편하게 연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889mm. 이거 롱 스케일이에요. 26프렛까지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것 네. 때문에 제가 한번 혹혔어요. 아, 아 네. 그렇군요. 이게 864mm가 보통 일반적인 베이스 스케일 길인데 이건 889mm로 네, 엑스트라 롱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픽업이 야마 커스텀 사이드 바이 사이드 타입 더블 코일 알리코 5 마그넷. 아주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브릿지가 솔리드 브라스 브릿지인데 역시나 굉장히 길고요.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픽업 밸런서, 3밴드 이퀄라이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간단해요. 토글 같은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존 피트투치가 이제 어떤 베이시스트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58년생이에요. 58년생. 58 개띠입니다. 브루클린에서 태어나서 10살 때부터 일렉트릭 베이스를 연주를 시작을 했고요. 12살 때 작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살 때 이제 업라이트 어쿠스틱 베이스로 넘어가고요. 16살 때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네, 뭐 다양한 뭐 재즈뿐만이 아니고 블루스도 했고 클래식도 했고 뭐 거기다 뭐 락도 하고 뭐 안 한 장르가 없는. 그리고 이제 80년대에서부터 이제 스튜디오 세션으로 정말 많은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커리어는 역시 치코리아 밴드죠. 네. 치코리아 밴드에서 네, 정말 빌보드 재즈 차트 그래미상 뭐 베이스 연주자상 등 뭐 상을 거의 뭐 휩쓸고 다니다시피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더 시티 칼리지에서 부교수로 임명되어서 또 강의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2010년에 내한 공연하고 2014년에 내한 공연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베이스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특히 뭐 업라이트도 진짜 워낙에 잘 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피지컬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엄청 크시죠? 넉넉하시기 때문에 6현을 잡아도 베이스가 뭔가 베이스가 굉장히 크다 이런 느낌 별로 없이 그냥 자기 몸에 맞는 베이스를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안정감이 굉장히 뛰어난 겉보기에 피지컬부터 내실까지 거의 뭐 완전한 연주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페티트치 모델을 이렇게 쭉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가 사실 전혀 감이 없어요. 네, 저는 감이 좋습니다. 4.88 썼는데 4.65! 4.65 과연? 이게 또 눈으로 현혹되는 게 너무 많아서 4.9이요! 제가 거의 맞췄네요. 네. 4.9. 오늘도 시작인가요? 아싸, 오늘은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봐야지. 저번에도 하셨잖아요. 아, 그랬죠? 네. 4.92. 야, 이거 엄청나네요.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를 쭉쭉쭉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하게 들려주세요. 주법과 뭐, 네, 저 뭐. 그 패턴과 그리고 네. 그 피치도,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일렉기타, 7현기타 이렇게 펼쳐진 그거 프렛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해요. 이것도 프렛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또 쳐보면 다릅니다. 그렇죠. 자, 픽업 밸런스 먼저 볼게요. 네. 자, 앞에 픽업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밸런스가 와. 오, 밸런스 장난 아니죠, 해상도랑. 이게 야마의 5현 6현 쓰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 밸런스랑 해상도. 자, 네. 앞에 픽업이었고요. 자, 뒤에 픽업이요. 깔끔하네요 소리가 진짜. 이제 픽업 두 개요. 와. 와, 이거 뭐지? 오유 육현 피아노 이렇게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피아노 치고 있는 거. 진짜 피치가, 깔끔합니다. 피치가. 네. 피아노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프로그램 띄워놓고 건반으로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지금. 이게 사실 여기서 피치 흔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피치 굉장히 좋습니다. 와. 지금. 와. 이게 프렛 1자로 해놔도 이 정도로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븐 디콜라이저 좀 만져서 사운드 좀 따뜻하게 한번 좀 락성형으로 네,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하이를 조금 깎아볼게요. 네. 여기다 미들로 쭉쭉 넣어서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오, 확 먹네요. 아, 좋아요.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악성형으로 바꿔서 한번. 네, 자 하이. 하이는 그대로 올라간. 놔두고. 네, 네 하이 미들은 그대로 좀, 네. 네. 그대로 두고 로우하고 하이를 올려볼게요. 네. 네.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그런 락성향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한 김에 슬랩 사운드도 모니터. 와, 네. 진짜 깔끔하다. 와. 정말 탱글탱글하네요. 이거 테크닉 하기는 좀 쉽지는 않네요. 네. 그러게요. 1번 줄이 있으니까 3번, 1번 줄을 이용하면 거의 기타 슬랩 같은 사운드가 나겠네요.
오, 사운드가 엄청 찰진데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주 자체가 세계관이 굉장히 넓고 음역대도 그렇고. 거기다가 톤 좋고 깔끔하고. 정말 베이스 자체가 진짜 엘리트라는 느낌이 드는 이거는 뭐 그런 악기입니다. 딴 게 거의 필요 없는데요? 네. 우와. 대단하네요. 반주에다가 한번 얹어서 들어볼게요. 네. 우리 저기 Fly Me to the Moon 반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도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발라드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드에 이게 지금 로우 B까지 가능하니까 네. 우리 저기 따디랑 D키, D키로 해서 다운 진행으로 한번 가볼게요. D키요? 네, 1, 7, 6, 5, 4, 3, 2, 5. 약간의 펑키 살짝 그 저걸 할 수 있는 E마이너로 그냥 쭉 한번 돌려볼게요. 2, 3, 4. 이게 쉽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와. 손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연습 기능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진 씨가 사실 5현에 정말 많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6현을 바로 딱 받아들고 편하게 연주하기가 쉽지가 않죠. 생각보다 이게 아주 그렇죠. 많이 걸리네요. 네. 우리도 가끔씩 7현 나올 때 갑자기 뭘 치려고 그러면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버벅거리게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시간만 좀 갖게 된다면 충분히 저는 이게 5현만큼이나 여러분들의 그런 필요성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악기가 되지 않을까. 왠지 정복하고 싶다.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진짜 이거 도전 정신 생기는데 이거 바꾸는 거 아니야 이걸로? 네, 이렇게 TRB JP2의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곧 샀다는 얘기가 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제 한 주평 말해 뭐합니까? 네, 말해 뭐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은 뭐 야마의 그런 어떤 다현 베이스 중에 4현 이상의 그
5현 6현 베이스 중에 제일 인기가 좋은 건 나나니스 모델이잖아요. 그죠. 네, 나나니스 BBN의 그런 어떤 아성을 실질적인 어떤 물량으로 이길 일은 없겠지만 6현이라는 수요 자체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죠. 근데 이 세계관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퀄리티는 동일선상 혹은 그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실 때 한 단계 더 멀리 보시라는 의미에서 야마하 나단 파이스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동이에요, 극동. 네, 좋습니다. 저희가 0.5점씩인가요? 네. 아쉽네요. 이거는 진짜 그 382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네, 점수 몇 대 몇? 9.5입니다. 9.5. 이야, 저 9점요. 네, 10점 그렇구나. 주고 싶었는데 네. 솔직히 그 6현 때문에 네, 그렇죠. 10점은 조금 네, 어차피 제가 칠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바람을 담아서 0.1점대였으면 저는 9.9점을 드렸습니다. 아, 네. 네. 그 정도의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왜냐하면 네, 이 EQ 기본톤으로 이렇게 톤이 잡히면 네. 거의 뭐 그렇죠. 네. 모든 장르를 이거 하나로 끝내세요. 그리고 모든 음역도 이걸로 끝내시고요. 기타 치기 귀찮으시면 고음연으로 기타까지 끝내시고요. 네, 오늘 진짜 플레이어로서도 끝판왕이지만 악기로서도 끝판왕이네요. 맞아요. 네, 존 페티투치의 무시무시한 6현 베이스 TRB JP2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6현 중에 제일 좋네요. 와, 진짜 그래요? 뭐 비교할 다른 뭐 진짜 없어요. 괜찮은 악기도 뭐 없습니다만 잘 대단합니다. 네, TRB JP2 오늘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 악기들이 좀 걱정이 되네요. 얘 때문에 괜히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가 네, 네. 정도로. 네, 다음 시간은 아이바네즈의 5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BTB-125 아주 좋은 악기예요. 네. 이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줄 하나 줄여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고생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